자, 이번 학습 내용은 레슨 일곱 번째 팝오버입니다. 팝오버는 툴팁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팝오버를 동적으로 생성을 해서 안 되는 문제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툴팁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팝오버 내용만 다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팝오버 내용도 툴팁과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다른 부분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행을 한번 해주세요. 자, 요게 이제 팝오버인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게. 됐죠? 그러면 옵션을 보면 거의 동일해요. 이렇게. 다른 부분은 이제 데이터 컨텐츠 영역이 있어서 여기 팝업 내용이 이제 나오게끔 되는 거죠. 이 부분만 조금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팝오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드는 방법은 툴팁하고 동일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크립트 없이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 토글 팝오버를 넣어주고, 데이터 타이틀 팝오버 타이틀이라고 넣어주죠. 그다음에 데이터 컨텐츠 영역 팝업 내용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죠. 예, 됐죠? 예. 자,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 그러면 여기에 기본 팝업에 이렇게 나오게끔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나오게끔 했고, 이거는 이제 스크립트 없이 하는 경우고, 이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51번째 보세요.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 툴팁하고 마찬가지로 팝업 오버가 실행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팝 오버라는 메소드를 호출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건 그렇고, 자, 팝 오버를 그 동쪽으로 추가를 하는 거예요. 스크립트 이용해서 여기 템프 팝오버가 있거든요. 여기 밑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100번째 줄에 아이디만 있고 팝오버 관련된 내용을 구현을 여기 아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한 거죠. 타이틀은 여기 함수에서 리턴하는 값이고 컨텐츠 역시 함수에 리턴하는 값을 여기다 적용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죠? 클릭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됐죠? 예. 이런 식으로 그 동쪽으로 팝오버를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지금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모두 그 툴팁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